전국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발입니다. 오늘 게스트 세 분을 모시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은 경력이 형님 얼마 지났죠? 경력이? 단초 경력이요? 네. 지금 유튜브 공개 오래니까요. 경력이 네. 없다고 하죠. 난초 하나도 없고 경력도 하나도 없으신데 제2급 교육을 받고 오늘 천동 얼마짜리 사세요? 5천짜리 명장님하고 반반. 반반으로 5천만원짜리 천종을 아, 저희 관유정이 2,500. 2,500. 어떤 것이길래 그럴까요? 저 올 매진 됐습니다. 저희들은 가을까지 갈 게 없어요. 다 매진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죠? 예, 김정용입니다. 김정용씨. 남자씨 지역은 어디죠? 논산지요. 논산. 예, 예, 창원입니다. 창원. 이 두 분은 한 분은 원금 보장, 사망시 원금 보장 보험을 했고, 이분은 하지 않았고.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 원금 보장은 보다 더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 다음 비원금 보장은, 우리 수익이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원금 보장하지 않으면 한쪽은 보험료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보면 수익이 좀 커지고. 그리고 우리 두 분은 초보자잖아요. 전라도에서 오신 우리 19기 보경력자이신, 성함만 말씀해 주시죠. 네, 완도에서 온 김운식입니다. 완도에서 지금 남쪽 교육받으러 오시려면 이대호까지 온데 한 몇 시간 걸리죠? 배 타고 차 타고 한 5시간 반. 5시간 반. 아, 또 강원도 같은 홍성보다도 더 멀어요. 네. 근데 경력이 많다고 내가 들었는데. 네, 경력이 문제가 아니라 혼자 독학으로 배우다 보니까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유튜브를 보고 나서 우리 선생님 교육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 지원해가지고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철주야 다니다 보니까 너무 멀어서 힘들기도 하는데 배우는 게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초를 제가 잘 몰랐었는데 지금 한 4~5개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화해품의 진짜 최상의 농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3년 안에 내 촉을 만들 자신 있어요? 일단 제가 시설을 아직 갖춰지지 않아갖고요. 내년쯤에 그 영장 컨설팅 받아갖고 시설을 좀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갖춰서 그때부터 이제 할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여기 명장님 위탁해서 하고, 일단 내년에 목표는 이제 조그만 한 10평 정도나 조그만 시설 하나 만드는 게 목표예요. 내후년부터 이제 좀 적극적으로 재배를 계속 해보려고. 우리 저 형님은 저 연세가 제일 많으시죠? 형님 올 실례지 연세가? 지금 63입니다. 63. 그러면 저 형님은 지금 난시대 남쪽 몇 개가 있죠? 저는 한 300분 정도. 300분? 네. 그 다음 난시는 개인 난시를 소유하고 계시죠? 예, 예, 개인 난시. 이것으로 어떤 난시를 운영이 제일 중심이다라는 품종? 네, 저희 한 300분 중에 맹맹품이 한 50분 있고요. 50분. 무맹품이 한 250분 있는데, 앞으로 그 맹맹품 좀 이름 있는 난들로 좀 바꿔복하는 생각에서 교육을 받으러 온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나이가 이제 노동력도 좀 힘들어지는데 네네.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 갈수록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네네네. 난초 이 키워가지고 하는 것만큼 더 얻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보시죠. 그러니까요, 그 자기 주어진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자기가 키울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가지고 키우는데, 이제 우리 맹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난초 취미는 좋지만 그래도 사업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안 죽이고 잘 키울 수 있는 품종을 많이 선택을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가장 고가인 천종을 그거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난초 하시는 분들의 또 노망일 수도 있습니다. 천종이. 근데 이제 저도 물론 앞으로 천종을 키울 그런 예정인데, 굳이 그 꼭 천전 아닌 그 저가품에 뭐 이로라랄지 시르라랄지 이런 난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에라인 여러분들이 그것을 본인들이 선택해가지고 잘 키우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돈으로 치면 여기 다니는 갱비 가지면 300도 더 들거든요. 제가 데려가서 하면 되죠. 예, 예. 저 맹장님 모시고 가서 컨설팅 개임하는데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도 욕심이 하나로 더 알고 싶고 또 유튜브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명장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돈만 보고 쫓아가려면 차라리 그냥 초빙해가지고 1대1로 강의 받은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저 1대1 레슨보다 내 소자 심정인데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스타트하는 게 장점이 몇 개가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 품종을 설계할 때 3,000 밖에 없는데 3,000짜리를 각각으로 하느니 1억짜리 하나를 실하잖아요. 그걸 세 분이 어울려서 동기가 돼야 또 교감되니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교육 중에 제가 사연이나 은유나 비유를 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잘 풀어주잖아요. 이런 부분이 1대1로 하게 되면 알려주는 것으로만 수업 1차가 좀 빡빡하니까 끝나고 쭉 오고 가는 피드백이 없어요. 그 사실은 사정이 더 좋죠. 좋고 후배들 만나면 그러면 300이 아니고 500이라도 그 값을 한다라는 입장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유튜브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이 명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교육생들에게는 가르쳐주고 있죠. 네, 그렇죠. 이 수업 중에 뭐 고쳐야 될 점이든지 저한테 아니면 너무 좋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사부에 대한 장단점 그 우리 명장님이 그 교육생들에게 계기 없이 친구같이 이렇게 허물없이 대해주면서 누구나 쉽게 말해주는 게 그게 참 좋고요.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전국에서 각자 모이는데 각자가 이 친목도 도모할 수 있게끔 그 분위기도 잡아주시고 예,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거 당연히 돼요. 예. 그래, 그러고 또 이제 그 누구나 그 교육생들이 하나라도 더 그 배워가지고 가게끔 그 끝나고 나서 1대1 면담 하면서 다 가르쳐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이 배운 사람에게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궁금한 점을 뭐 어디 다른 사람한테 뭐라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우리 선생님이라서 그런가 모르네 학생들에게 예. 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예. 자세히 가르쳐 준 것이 예. 저는 참 좋습니다. 아유. 못 받는 단점이라면은 그래도 우리 그 기존 난계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예. 융화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예. 한국 출란을 예. 더 국민들이 예. 쉽게 접할 수 있는 예. 그런 것을 예. 좀 한 발 내려놓고 예. 융화하셔서 잘 이끌어서 했으면 그런 게 좋겠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지금 말씀이 조금 더 부드럽고 매끄럽게 그리고 10년 만에 제가 이루려고 했던 꿈이 있다면 원만하게 해서 뭐 15년 만에 이루어지도록 제가 조금 기성난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걸 조금 교육해서 강도를 조금 줄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보자도 알기 쉽게 네. 네,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 같고 저도 뭐 무뚝대고 나를 뭐 좋다고 그 따라다녔는데 그게 아니고 핵심을 집어주시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단점은 앞에 형님도 얘기했듯이 기존 난계하고 좀 부닥치던 걸 조금이라도 줄여서 좀 회심을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야 뭐 다른 분들도 더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내가 많이 이렇게 조광공하게 하는 예, 편이에요. 예, 예. 그다음 기성난계를 제가 왜 미워하겠습니까? 저도 그 속에 있었고 네. 그분들의 중심적인 이론에 저도 가담했는 사람인데 내가 조금은 자 과도한 건 있죠. 또 더 줄여야 됩니다. 접한 게 유튜브고 이제 명장님이 집필하신 책 세 권을 이제 한 서너 번씩 읽었어요. 이 최고 감동적인 게 어떤 거냐면 난초 재배 기술 이런 거보다 이 명장님이 단세계 입문하시고 그 단세계를 그 개혁시키려는 그런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거 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걸 그 책에서 하고 유튜브에서 그걸 느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더 확고한 그런 걸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재배 기술하고 뭐 그 방제 기술 이런 것들이 어차피 기술적인 거예요. 근데 난 세계에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혁명가적인 기질이란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그걸 저는 이제 앞장은 못 쓰지만 항상 뒤에서 응원을 하고 하겠습니다. 단점이라고는 아직 제가 크게 생각을 아직 못. 네.
제 영상 한편 보고 바로 결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많은 고민 끝에 하게 됐는데 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저도 난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는데 난초를 좋아하신 분들이 내가 누구 말 듣고 맹목적으로 좋아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해야만이 실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금 그 난초 지금 산에 가서 캐온다는 것 캐가지고 자기가 난을 배양한다는 것은 옛날이고 지금은 캐기가 엄청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은 좋은 난초를 자기가 소유할 수 없고 소유하려면은 난초를 잘 길러가지고 이것을 다시 되팔아서 그 자기 번전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남의 사람 기동량이었고 말들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가 조금 그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필히 배워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난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그 초보자라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키우신 분들도 제대로 배워서 키워야 자기가 뭐 난도 안 죽고 뭐 재미도 있고 또 부업을 하면은 그 창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난초에 손을 댄 분이라면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젊으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좀 배우고 접촉하셔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젊으신 분들이 이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이 난수기가 다시 부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온전하고 정상적으로 깨끗한 걸 만드는 사람만이 외국에 팔아서 달러를 만들 수 있는 시절입니다. 우리 국내에 괜찮은 품종 해외로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발 박사가 앞장서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에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한국 안에서도 홈페이지 없는 회사가 많은데 제가 미국에 캐나다에 영어를 쓰시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영어로 제가 홈페이지를 거기 책이 두 권이 실립니다. 영어로 책이 실립니다. 제가 몸이 앉아서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단계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 한몸 바치면서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모두 교육의 힘이다. 누구나 따라하면 되는 프로세스 바로 이 2급 교육을 통해서 많이 쉽게 버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 다음 편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